안녕하세요. 김나기입니다. 오늘 또 궁금하던가 괜찮은 아이템 찾아가지고 가져 놓았습니다. 저도 궁금했고 뭐냐면 우리 목공 하나 방금 DIY 하다 보면 이런데 플라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 종이 같은데 되게 마킹을 자주 하죠. 마킹을 해가지고 타공을 이제 펀치 가지고 눌리고 그다음 타공을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연필이나 사포 같은 걸 많이 쓰죠. 저도 그렇게 쓰니까 안 그러면 유선펜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기계 쪽에 작업하다 보면 펜트 마카라는 게 있어요. 기계 쪽에 펜트 마카라는 거 많이 사용하는데 재간하시는 분들이 먹줄도 많이 쓰고 목공 하시는 분도 똑같겠죠. 근데 우연히 알리에 보니까 펜트 마카 방식인데 이 펜이 가는 제품이 있더라고. 이거 펜트 마카 방식이에요. 펜트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가지고 한번 구매해봐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 한다고 사용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가지 컬러. 인슈 네 가지 컬러 써봤는데 이 제품이 화이트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마킹하면 잘 적혀요. 글자도 가늘잖아요. 잘안 보이죠? 그래서 검정색. 마킹이 잘 돼. 이게 펜트 마카인데. 그 펜트 마카는 메이크 상호명이니까. 그런데 여기 검정색, 빨간색. 요거는 파란색. 제가 이렇게 사봤어요. 펜트 냄새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실제적으로 작업할 때 보면 이런 데 마킹하려면 줄 끊잖아요. 그럼 이 줄이 그렇게 심하게 기존 펜트 마카는 되게 심하게 번졌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포보다는 약간 좀 두꺼운데 그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요 안에 타공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 파란색. 펜트 마카가 또막 흔들면 안에 볼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빨간색, 흰색, 검정색. 페인트 마카 사용하신 분은 알겠지만 약간 퍼짐 현상은 당연히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퍼짐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작업한 지 얼마 안 되면 이렇게도 이상 없어요. 이게 또 손에 묻고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ABS인데 이런 데 보면 일반 펜 가지고 이렇게 마킹하면 마킹이 잘안 된다고요. 맞죠? 마킹은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코팅 종이 같은 건데도 마킹 되게 무난하게 잘 돼요. 똑같겠죠? 뭐 컬러만 틀린데 기능이 틀릴까요? 그거 펜 우리가 손 잡는 거리감이 괜찮아. 그거 한 가지 더 웃기는 거는 측면이 이렇게 자가 8cm 자가 있어요. 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킹이 돼 있어가지고 인식은 이제 작은 거 마킹할 때 이렇게 싹 보고 2차 눈금 보고 5cm. 오 맞다 5cm 인식은 이제 자가 있어가지고 마킹도 가능해. 급할 때는 조그마한 거 마킹할 때는 빨간 거 흰색은 흰색만 디자인이 좀 틀려요. 디자인이 여기 흰색입니다. 잘안 보이겠지만 잘 지킵니다. 괜찮아. 나무 가져와 봤거든요. 나무에 나무에는 또 번짐도 없다. 나 대충 그어볼게요. 흰색. 제가 힘을 뺏어 했는데 잘안 보이나? 여기 흰색입니다. 괜찮아. 여기 카메라는 잘안 잡히는데 이게 잘 적혀요. 흰색도. 다른 컬러 또. 혹시 왜안 보여? 흰색은. 눈에 잘안 띄어. 파란색 해볼까? 여기 흰색. 여기 흰색. 여기 흰색. 여기 흰색. 잘 적힙니다. 연필 필요 없이 이렇게도 괜찮은데. 생각 이상으로. 저는 앞으로 이 이제 마킹할 때 이거 사용할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면 추천 못 하겠는데 돈은 얼마 안 하거든요.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 펜트 마카 이거 앞에가 심이 얇아가지고 나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4,409원에 구매했습니다. 6개. 컬러는 여기 옵션 해가지고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DIY 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펜 하나 정도 한 5,000원 투자해가지고 구매하면 펜트 마카라 해가지고 어디라도 다 마킹이 돼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나. 막 그냥 연필 같은 게또쓸수 있겠죠. 그 볼펜 이제 또쓸수 있겠죠. 유선펜 쓸수 있겠죠. 근데 이런 펜트 마카 가지고 쓰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제가 구매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해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되게 비싼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소개 못해드리겠는데 가격은 얼마 안 하니까 한다는 소비자목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